항상 실천하는 남자가 되어야죠. 다들 어서 와요. 우리 서열이 오빠 안녕. 반가워. 우리 펑순이구나. 어서 와. 얘들아, 펑순이 댓글 나는 그런 것들은 좀 인정해 줘야 돼. 형 채널은 남녀 차별이 조금 있어. 펑순이들이 댓글 달거나 펑순이들이 채팅을 친다. 그러면 형은 더 잘 봐. 왠지 알아? 그거는 만물의 이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인정해 줘야 돼. 솔직히 인정해 줘야 돼. 아이, 그렇다고 내가 우리 남성 팬들을 등한시 여기진 않지만 우리 남성 팬들도 이해하잖아. 솔직히 봐봐. 야 얘들아,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너네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너네들이 대학교 무슨 과를 들어갔는데 한 학년에 50명이 있어. 근데 남자 49명이고 여자 1명이 있어. 그럼 너네들 기분 좋겠냐? 솔직히 물어볼게. 너네들 대학교 갔는데 수업 들어가, 강의 들어갔어. 강의 한 30명 듣는데 29명이 남자고 여자 1명이 있어. 들어가면 땀 냄새 오지게나. 진짜로 신내 호레비 냄새 이빠이나. 기분 좋냐 안 좋냐? 우리가 행복한 분위기를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는 형 채널은 또 남초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도 펑순이들을 아껴줘야 돼. 야, 강의실 들어갔는데 딱 남녀 반반 돼가지고 여성분들 그래도 막 이렇게 막 꾸미고 샴 엘라스틴 샴푸 냄새 나고 하면 공부도 더 열심히 되고 집중도 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같이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잔 하고 행복하잖아. 형 방송도 좀 이렇게 우리가 조화를 한번 이뤄보자고. 우리 펑순이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채팅을 열심히 쳐주세요. 채팅 치시면은 관심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모자 거꾸로 쓴 게 존잘이라고? 모자 거꾸로 쓰면 빙띵되지 않냐? 약간 그거 같은데? 얘들아, 진짜 이거 그거 같은데? 더킹의 우리 그거? 내 얼굴 보는 순간 내 이름은 부르라고 만든 이름이 아니야. 다른 세계에서는 너네들이 이미 잠수라고. 4시 돌았냐? 저놈을 내게! 뭔, 4시가 이렇게 남성스럽게 생겼어? 모자 어디서 샀냐? 그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자 이거 팬분이 만들어뒀어요. 팬분이 모자 회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팬분이 이거 선물해주셨어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 모자 많이 쓰면 통풍 안 돼가지고 탈모거든. 의도가 좀 수상하기는 한데. 형 축구하는 거 한번 날 잡아서 보여줄게. 원래는 성주랑 페널티킥 한판 붙으려고 했거든. 근데 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찍었는데 형이 옛날에 공 좀 찼었거든. 형 체격을 보면 알겠지만 딱 축구에 딱 맞춤화 체격이거든. 예전에 축구 정말 좋아했어 형은. 너네 CM이라는 게임 아냐? FM 전에 CM부터 시작해가지고 FM 그리고 위닝 모든 게임을 다 조졌었어. 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고. 예전에 형이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반니스텔루이. 마이 원업이었어. 반니스텔루이. 국대는 네덜란드 팀을 정말 좋아했었어. 어찌됐든 간에 피파 모바일 나오면은 한번 해볼 예정이기는 해. 근데 저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내 방송 이제 하창봉이란 채널 자체의 그런 목표는 뭐냐면 그냥 잡상인 채널이 되고 싶어. 사실은 뭔가 먹방도 하고 일상도 올리고 게임도 올리고 소통 방송도 올리고 뭐 헛소리도 하고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은 카트라이드 너무 재밌다. 근데 솔직히 야,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언제까지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확실히 재밌어. 그리고 앞으로부터 롤 모바일도 나오고 또 뭐 PC 게임으로는 발로란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나오잖아. 요번 연도는 좀 할 만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항아리도 맞아. 항아리도 엔딩 깨야 되고. 요즘 배그를 왜 안 하냐? 배그 요새 못 하겠어. 사람들이 죽나 잘해가지고. 총 쏘기도 전에 뒤져 배그 하면은. 죄송해요. 형, 야. 못 따라가 솔직히. 시작하면 뒤져. 시작하면. 장봉님 롤은 어때요? 롤은 좀 재밌기는 하죠. 저도 롤 한때 플랫까지 찍었던 유저로서 발리스타 2000판, 신기드 1000판, 애니 1000판, 애쉬 1000판, 아트록스 2000판, 고인 챔프 장인이었던 유저로서 롤을 좀 재밌게 즐겼었는데 워낙 롤 시장판이 좀 고여있다 보니까 이제 취미로는 즐길 수 있는데 컨텐츠로는 좀 즐기기가 힘들죠. 상봉님 오늘 마인크래프트 어때요? 마인크래프트는 도티형님이 잘하지. 도티형님 따봉. 도티형이 조만간에 도티형님 불러가지고 카트라이더를 한번 조질라고. 카트라이더는 PC로 하기는 좀 그래. 모바일이 재밌어. 모바일로 즐기면 되게 좀 심플하게 즐길 수 있잖아. 심플하게. 형 지금 카트라이더 티어 어딘지 아냐? 이제 곧 다이아야. 플레 1인데 이제 거의 승급 좀 다가가고 있어. 실력 방송 아니야. 형 카트라이더는 음주라이더야. 근데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큰
거리에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플레이까지 왔는데도 빡세. 애들이 되게 잘해. 근데 플레이까지는 솔직히 실력 없어도 이제 형이 핑크 코튼 뽑았잖아. 핑크 코튼 빨로 그냥 다 이겨. 플레이까지는. 근데 플레이 1 딱 도착하니까 와, 핑크 코튼 타도 실력 빨 안 못 이기겠더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테드 형님은 또 유니콘 카트 현질했다고. 진짜 테드 형님은 현질 대마왕이야, 대마왕. 근데 테드 형님 실력이 진짜 많이 좋더라. 보니까 마인으로 엄청 잘해졌더라. 조만간에 커뮤니티로 방송 공지를 한번 올릴게요. 그리고 영상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영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어떻게 하냐고? 쑥스러운데 내가 설명을 해줄게. 채팅창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거든. 그거 누르면 돼. 후원을 원해서 그런 말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궁금하길래 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안! 아니 뭐야! 나 세 번 받았냐? 값도 보내줄게. 난 이제 다시 기말 공부하러 간다. 졸업하기 힘들다. 유빠빠루. 야, 앤드류 황, 너 저 정체가 뭐냐? 너 한국 들어오는 날에 너 형이랑 밥 먹자. 너 메일로 형한테 연락처 보내놔. 너 형이랑 밥 한 끼 먹자. 형 랍스터 먹고 싶어. 아, 너 한국이라고? 아니, 너 서울 사냐? 뭐 사달라는 거냐고? 내가 뭐 앤드류 형한테 내가 랍스터를 사달라고 했다고? 아니, 사주는 개념이 아니야. 같이 밥 먹자는 개념이야, 그냥. 누가 사주고 그게 뭐가 중요해?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이 사는 거지. 사회적 지위로 따지면 난 저 지하 밑에 있어, 지하 밑에. 안다스톱? 앤드류 형에게 받들어! 경례! 청소! 사회생활 조직에 잘하지 않냐, 형? 부모님 용돈 받아 사는 대학생이 세상에서 제일 지위가 높으신 분이 부모님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대학생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너네들 진짜 대한민국을 너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세상에서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들은 대학생들이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지위 계급이야. 지랄하고 접어줘. 만약에 그러면서 내가 방송으로 괜히 형이 막 뭐 형이 얻어먹을 것처럼 하고 실제로 만나면 내가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개수작 꾸리지 마. 아니 장난이고 실제로 만나면 형이 사주지. 아 형이 솔직히 시청자들 만나면 형은 밥 사줘. 나 형 실제로 만나는 게 소원인데. 그래? 그럼 뭐 언제든 볼 수 있지 않겠냐? 형이 요번 연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G스타 때 꼭 초청 받을게. 아이 팬미팅은 나 같은 학구 방송에게는 좀 에바 참치고 나중에 형 구독자 50만 명 찍으면 팬미팅 하려고. 레알이야. 이건 레알입니다. 제가 지금 약속 드릴게요. 몇 번 약속 드렸지만은 제가 만약에 구독자 50만 명 찍는다. 정확하게 딱 300명 모집해가지고 서울에서 딱 샌드박스 우리 회사에 부탁해가지고 저 50만 찍었어요. 저 이번에 팬미팅 할 거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갑질해가지고 팬미팅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비 회비 일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챙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안쪽 포켓에 넣어주세요. 오프라인 슈퍼챗 상당히 좋지. 세금도 안... 300명 어떻게 선정하냐고? 50만 되고 말하자. 너무 먼 미래다. 아니 담배는 벌써부터 끊었지. 아 지스타 간 적은 있는데 이제 퇴물되고 나서는 지스타 한 번도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연도는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10월 11월 달에 지스타 할 때 꼭 초청 받을 수 있게끔. 아 유력한 후보가 넥슨이긴 한데 넥슨 측에서 잘 어떻게 해가지고 좀 페이 좀 비싸게 찔러 넣어줘가지고 딱 초청 받으면 딱 기분 좋겠다. 정말 기분 좋겠다 지스타. 근데 지스타 이번 연도 못 열릴 수도 있어. 지금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 열릴 수도 있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형 근데 진짜 편집자 잘 뽑은 것 같더라. 편집 개꿀잼이야 레알. 너 편집장이 부계정이냐? 아 근데 장난이고 편집장이 진짜 열심히 하셔.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컨텐츠들을 기대 중에 편집자 지금 막내도 한 명 들어왔거든 동생. 진짜 컨텐츠 많은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긴 하고 있어. 그래서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돈 좀 더 주자고. 돈은 지금 조금 힘들어. 형이 잘 되면 물론 더 주겠지만은 지금도 많이 주고 있어. 형 편집자로 들어가려면 오케이 해야 돼. 열정 페이로 일할 수 있는 금수저면 된다. 형이 성공하면 꼭 챙겨주는 걸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와이프분은 없죠. 혹시 뭐 와이프나 뭐 저의 사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오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9,000명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9,000명이 다 돼가고 있는데 팔로우 인스타 팔로우. 나도 1만 명 셀럽 좀 되고 싶다. 이제 곧 다 돼갑니다.
지금 이제 와이프 분이 지금 이제 임신을 하고 있으세요. 네, 임신하신 상태고 네, 지금 잘 보필 중입니다. 와 진짜 그 찐따 같은 장봉이 맞냐? 너무 멋지다. 킹정 다 누구 덕분이다? 다 시청자 덕분이다. 아들 계획도 있으시고.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형 진짜 얼굴이 행복해 보여. 그지? 너무 행복해 보이지. 기가 막히지. 근데 형이 이게 생긴 게 동안이라서 그렇지. 지금 자식이 생기는 건 결코 빠른 게 아니야. 형 나이 33살이잖아. 나중에 우리 딸이 초등학교 갈 때쯤이면 형 40대야. 40대. 누가 동안이라 그랬냐고? 우리 엄마가 그랬다. 왜? 불만 있어? 아직까지 피부가 영하기 때문에 개기름도 적당히 잘 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개기름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진다고. 주름살도 없잖아. 아 창봉님 20대 중반처럼 생기셨는데 왜 나이 거짓말 치세요? 나 거짓말 치기는 싫었는데 근데 잘 안 믿잖아. 잘 안 믿잖아. 형 와이프 1점부터 10점 중에 몇 점이냐고? 9.5점. 아 0.5점. 0.5점 형은 솔직하니까 0.5점 100점은 못 줄 것 같아. 와이프 vs 아이유. 와 잠시만. 와이프 vs 돈 100억. 야 당연히